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떤 것만 생각,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세 가지. 운동, 노래, 태닝. 근데 이 태닝은 뭐냐면 엄청 더웠어요, 작년에. 네. 근데 연습은 해야겠고. 근데 집에서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못 하잖아요. 주민신고 들어올까봐. 그래서 집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네. 옥상으로 올라가서 땀이 나잖아요. 네. 네. 피부나 태우자, 이참에. 그러니까 다 벗고 있으면 네. 땀이 나도 신경 안 쓰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계속 하루 종일 거의 한 6개월, 한 5, 6개월 정도를 배우 선생님의 노래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해 뜨면은 바로 올라가서 운동하고 땀 흘리면서 들으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5시 정도 되면 내려와요. 하산. 내려오면은 저녁 먹고 일찍 자요. 왜냐? 늦게까지 해봐야 자꾸 잡생각밖에 안 들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10시, 11시면 자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거의 작년 한 해를 보냈어요. 아니, 그 삼각지 첫 수절을 좀 조금만 해봐. 시작. 삼각지로 다리에 굳은 비는 오는데. 너무 높게 잡았네요. 야, 응골 저음. 그리고 이제 항상 저는 나가면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언저리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배울 게 있구나. 저절로 귀에서 습득이 되고. 그러니까 이 오디션 프로가 참 감사한 게 하면 그 옆에서 봐주시는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있어. 그게 코칭이 엄청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해변가에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바다 중간에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살려고 막 헤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 이게 진짜 나의 내공이 됐고 장르가 됐고 진짜 정말 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가수라는 그런 걸 인정받았을 때가 제일 이제 그 좋았거든요. 정글 속에서 살아남는. 네, 그렇죠.